2019년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2019년 제5회 SH 청년건축가 설계 공모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저층 공공주택을 활용한 지역 밀착형 공간복지 혁신 플랫폼인데요. 저층 공공주택을 활용하여 새로운 주거공간과 생활 SOC가 어우러져 공간복지가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9년 4월 5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릴레이 워크샵 1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릴레이 워크샵은 청년 건축가들의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고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장으로서 1회 릴레이 워크샵은 공간복지란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평소처럼 딱딱한 자리가 아닙니다. 좀 캐주얼하게 진행을 하면서 좀 편안하고 즐겁고 유익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SH공사 김세용 사장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릴레이 워크샵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릴레이 워크샵에서 단순히 디자인만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이 실제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려면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산적인 이야기 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용 사장님의 말씀이 끝난 뒤 강연이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플로건축사 사무소의 최재원 소장, 운생동 건축사 사무소의 신창훈 소장, 국토연구원 구영수 책임연구원 이렇게 세 분께서 공간복지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건물이 짓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민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변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주 저와 운영하는 사람과 디자이너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다룰 거냐를 디자인하다 보면 굉장히 다른 차별화되어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중에 만들어졌을 때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건축하기 전에 이 도시에서 이제 생활 SOC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하고 이번 설계에도 좀 참여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강연 뒤 10분간 휴식 시간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이나 워크샵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강연을 진행하셨던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우리가 보통 자기 그냥 개인의 어떤 집을 가지고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공공에서 만들어진 공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창의적인 공간을 누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복지와 연계된다고 볼 수 있겠죠. 공간이 잘 쓰이고 사람들이 잘 활용할 때를 생각해보면 건축가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창의적인 공간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많이 얘기를 통해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런 꿈과 소망을 이뤄냈을 때 그럴 때 공간에 대한 복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공간에 살든지 이제 누구나 이제 누려야 하는 의료, 복지, 뭐 각종 이제 서비스들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공간 복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공모전에 참여하시는 모든 학생과 건축가 분들에게 행운이 깃들길 원하고요. 행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에너지를 이렇게 한번 쏟고 나면 굉장한 또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필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저희보다도 더 참신한 그리고 더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열정 그대로 이제 이어가셔가지고 공모전에서 좋은 성과를 이제 거두시길 이제 바랍니다. 파이팅! 여러분들 다 파이팅 하십시오. 젊은 건축가 여러분 파이팅!